여러분, 이 박스 안에 포르쉐가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사무실이든 집이든 차 안이든 진짜 즐거운 공간으로 바뀌더라고요. 혼자 왔어요? 남편이 왔어요. 아, 예. 시박스! 내가 머문 장소를 영화관처럼 만들어주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진행시켜. 잠깐, 영상 시작 전에 선물 이벤트가 있습니다. 17만 구독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오늘 영상 다음주에 추첨을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필립스의 명품 사운드바 요거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요거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십만원대의 네이처에이크 척박스,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리뷰를 했었던 이 소품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만 달아주시면 다음주에 추첨을 해서 요 한 200만원 넘겠는데요.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시박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박하면 소개한 남자 신박 인사드립니다. 신박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캠핑, 차박 캠핑, 카라반, 캠핑카, 트레일러 끌고 가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뭔가요? 어? 나는 고기가 먹지? 어? 나는 술 한잔 하지? 어? 나는 풍경 보지? 요거지 요거. 예, 의자에 앉아갖고 핸드폰 보면서 영화 보고 틱톡 보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예,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하시지 않나요? 오늘은 신박이가 집에서 텐트 캠핑, 차박 캠핑,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등 농막까지 여러분들께서 머문 장소를 메가박스 CGV처럼 예, 영화관처럼 만들어주는 사운드바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도 드리면서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영상 댓글 고정해 보시면 6일부터 약 일주일간 오늘 이 제품 보시고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정가 주고 사지 마세요. 뭐 경기도 안 좋은데 이걸 뭐 비싸게 주고 사. 형님들, 후배님들, 예, 이 제품들 사실은 평소에는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좋은지도 판단이 안 서고 굳이 TV에서 소리가 나오니까 예, 그냥 그 소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영화도 보고 그냥 음악도 듣고 뭐 블루투스 이어폰 뭐 이런 걸 듣잖아요. 근데 제가 한 달 동안 이거를 사용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살면서 영화관 간 것도 수백 번일 거잖아요. 근데 그 영화관에서 느꼈었던 그 사운드의 감동을 그대로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막 여기저기서 막 비행기 날아가면 쉬잉쉬잉 하는 야 그런 감동을 구현해 준다라는 게 정말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시박스! 이 제품 거의 반절 가격 할인 이벤트도 진행을 하면서 또 뭘 하느냐, 19만원에 예, 피델리오 T1이라는 필립스 정품 예, 블루투스 이어폰을 또 요거를 또 선물을 같이 드립니다. 착각이다. 제품 웹박스는 이렇게 심플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야 이거 안방에서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에서 이거 딱 설치해 놓고 영화 틀어주면 애들 진짜 그냥 눈이 초롱초롱 할 거예요. 야 제품 포장 보세요. 진짜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화면을 크면서 소리가 안 들린다 생각해 보세요. 감동이 있던가요? 근데 이 소리라는 게 눈을 감고 이 귀로만 소리를 들어도 예, 심금을 울리는 그런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거지만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이렇게 파시는 대표님들께서 내부에다 모니터를 달아주는 것도 좋지만 전시회 같은 데 가서 딱 사람들이 캠핑카 카라반을 딱 탔을 때 이렇게 막 영화관에서 들을 법한 웅장한 사운드를 듣게끔 이런 사운드바를 옵션에다 넣으시면 정말 큰 감동을 주지 않을까. 자 안쪽에 보시면 예 이걸 누가 뭘 하겠습니까? 예 아무런 기스가 가지 않게끔 정말 꼼꼼하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자 제품을 꺼내기 미안할 정도로 너무 포장을 잘 해놔갖고 자 내부 안쪽에는 전원선과 예 특이한 게 보이죠? 요거를 설치해 놓으면 그 공간에 맞는 최적의 소리를 얘가 알아서 세팅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할 때 요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제품만 예 가져왔습니다. 상당히 묵직해요. 근데 여러분 사운드바를 고르는 가장 예 좋은 방법은요 잘 모르잖아. 그냥 무거운 거 사시면 돼요. 제품의 외관은 요 끝에서 보시면은 필립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대부분 스피커들이 위쪽에는 그냥 뭐야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맞아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수많은 스피커들이 들어가 있고 이거 자체도 소리가 위쪽으로 와서 굴곡을 그리면서 내 방 전체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스피커들이 앞부분과 윗부분 같이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피델리오 FB1 제품의 특장점을 한번 볼까요? 예,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요 버튼 부분은 보시면 예 가죽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모서리나 이런 부분도 예 차가운 메탈 소재가 아닌 예 가죽 소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전면, 윗면, 옆부분까지 소리가 골고루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품을 쭉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 TV를 두고 올라갈 수 있는 예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양이 되겠어요. 선반이나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용도 가능하고 월마운트로 벽에 고정도 가능합니다. 언뜻 봤을 때는 그냥 시커먼 게 하나가 그냥 소리만 잘 나오는 거지 뭐 특별한 기능이 있겠어. 근데 야 세상 많이 좋아진 게 이거 하나 자체가 정말 많은 기능을 하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피델리오 FB1 스피커는 다양한 예,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상도 받은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총 620W 정도 출력. 예, 실제 전기는 한 50W 정도 먹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는 총 13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 특히나 아주 좋은 패브릭 소재를 이용해서 음질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 돌비 애트모스 기능이 있는데 영화관처럼 이렇게 느끼실 수 있고요. 예, 보시면 스테레오 서라운드 돌비 애트모스. 돌비 애트모스는 소리가 감쌉니다. 그 다음에 IMAX까지 예, 디즈니에서 또 IMAX 느낌을 그대로 또 구현받으실 수 있고요. 블루투스 5.0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글 어시스턴트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게임기라든지 PC라든지 예 TV 어디든 선 자유롭게 연결하실 수가 있고 예 리모컨으로 다 컨트롤 가능합니다. 공간에 따라서 소리가 약간씩 다른데요. 그거 다 보정을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세 스펙은 이렇습니다. 여기 애신이라고 있습니다. 요 코드선이 있거든요. 요거를 꽂아주기만 하면 돼요. 이것도 좀 센스인 게 대부분 코드를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삐져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최대한 밀착해서 예 디자인을 해치지 않게끔 리모컨 디자인이 야 상당히 심플하고 예쁘죠. 직관적으로 글씨가 없다 하더라도 요거 예 딱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영화 아니면 음악 들을 때 그거에 맞는 소리를 얘가 자동으로 예 세팅 값을 또 들려주게 됩니다. 한 제품 사서 어떤 건 음향이 좋게 나오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렇지 않고요. 모든 것들을 좋은 음향으로 동시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사운드바가 되겠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앞쪽 부분, 운전석 부분에다가 이 제품을 하나 두고 뒤쪽 부분에서 제가 영화를 이렇게 보고 음악을 들어봤는데요. 방 전체를 영화관처럼 만들어줄게 하고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야 뭐 차 안에서 이거 틀었을 때는 귀에다 대고 예 이렇게 막 속삭이는 것 같더라고요. 막 배우들이 대사를 치는 것 같고 보통의 상황은 차바 캠핑이나 뭐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끌고 가시면은 누워갖고 요렇게 예 영화 보고 넷플릭스 보고 요렇게 근데 뭐 소리에 대한 한계가 있잖아요.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얼마만큼 우리한테 감동을 주겠나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화면 크기가 아니라 바로 소리입니다. 자 핸드폰으로 들었었던 소리가 FB1 스피커에다 연결을 하면 그냥 바로 여러분 영화관이 되는 겁니다. 와 씨, 내가 총 맞은 것 같아요. 이야 You'll never forgive yourself. No turning back now. Come on! Jeez! Having any fun yet? (웃음) 여러분, 예고편만 봤는데 야, 상당히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뛰어.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으로 봐갖고 무슨 예,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 그러는가 보다. 그냥 그 정도인데. 작은 소리를 좀 더 찰지게, 예, 알차게, 풍성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소리가 크다라고 해서 좋은 스피커가 아니고, 커야지만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조용하게 틀어놔도 묵직하게 내 몸 전체를 감싸주는 그런 음향을 내주는 그런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인데요. 이 FB1 제품이 완벽한 스피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방금 보셨듯이 차 안에서 썼을 때는 너무나 충분하고 또 넘치고요.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농막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영화 감상 대신 나는 평온하게 이렇게 낮잠 자면서 음악을 듣고 싶다. 소리가 작아도 충분히 가슴을 울려줄 음향이 나옵니다.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아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 잡을래
진짜 이거를 한 달 동안 테스트를 하면서 진짜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진짜 들을 맛이 나더라고요. 혼자 왔어요? 남편이 왔어요. 아, 예. 필립스의 FB1 제품이었고요. 상세 내용은 영상 댓글 고정해 보시면 할인 정보와 제품의 상세 특장점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제품, 예, 필립스의 FB1 사운드바였습니다. 시박스! 자, 두 번째 제품입니다. 여러분, 이 박스 안에 포르쉐가 들어가 있습니다. 포르쉐 디자인과 필립스라는 두 회사가 만나서 정말 좋은 제품을 비싼 금액이 아닌 일반 소비자분들도 애트모스 기능을 충분히 누리시면서 포르쉐 디자인만의 독특하고 명품스러운 제품 디자인의 이 스피커 정말 합리적인 금액에 오늘 30만원대로 구매도 가능하시면서 이 제품 성능적으로 봤을 때 괜찮습니다. 쓸만합니다. 제품의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진짜 막 80만원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대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펙들을 얘도 다 담고 있어요. 이 제품 또한 레드닷 어워드에서 2020년도에 수상을 했고요. 처음에 제품을 개봉하게 되면 야, 진짜 고급스럽다. 제품 망가지지 않게끔 완충제로 잘 보완이 되어 있고요. 제품이 부들부들하게 기스 가지 않도록 좋은 원단의 파우치로 감싸져 있습니다. 요 맨 끝쪽에 오시면 이 고급스러운 파우치 안쪽에는 전원선, 그 다음에 배터리, 리모컨, HDMI 단자와 그 다음에 벽 마운트, 요 벽에다가도 붙이실 수 있게끔. 자, 제품 외관을 보여봐 드릴게요. 여러분, 디자인 정말 예쁘고 깔끔하지 않나요? 먼저 내부에는 포르쉐 자동차의 겉 색깔을 좀 연상시키는 911, 야, 진짜 이거 같은 좀 은색 펄 느낌인데 상당히 고급스럽게 뽑았고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모든 설정을 다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 부분도 가죽 느낌으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알루미늄 바디고요. 제품 전면에는 패브릭 느낌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줬고요. 위쪽 부분은 이게 알루미늄이에요. 나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세요. 이 받침대 부분도 알루미늄으로 깔끔하게, 그래서 투톤 느낌, 어떻게 보면 쓰리톤 느낌으로 단색 같으면서도 이 세 가지 색상을 절묘하게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정말 잘 해줬어요. 이야, 진짜 잘 빠졌네요. 포르쉐 자동차처럼. 그 이 바디 자체가 보세요. 끊어져 있지 않고 그냥 완전히 이어져 있습니다. 벽에도 안정적으로, 차에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거칠하실 수가 있고요. 바닥 부분에는 진짜 소프트한 고무, 우레탄 고무로 이렇게 소프트한 느낌을 좀 줬고요. 파워선과 USB, HDMI 단자, 이렇게 세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 포르쉐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별거는 아니고 이렇게 딱 봤을 때 티는 안 나는데 자세히 보면 상당히 지금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쁘지 않나요? 전원 연결을 했고요. 자,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쪽 부분에서 ON 하고 불이 깜빡깜빡 거립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HDMI냐, USB냐, 블루투스냐 그거를 여기서 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리모컨이 없을 때는 직접 누르실 수도 있어요. 스피커라고 하면은 뭐 5만원대, 10만원대, 20만원대 뭐 거기서 더 좋은 제품들은 찾을 수는 있지만 애트모스, 영화관 느낌을 나게 해주는 그런 스피커는 흔치 않다. 자, 제품의 상세한 장점을 좀 보여봐 드리면 2.1 채널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고가 제품보다는 살짝 소리가 좀 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쓰시는 데는 문제 없고요. 4K 패스스루, 요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인공지능 알렉사 탑재, 그 다음에 빌트인 구글 크롬캐스트, 그 다음에 전용 플레이파이 어플로 블루투스 연동이 가능한데요. 특히나 어플로 상세하게 세밀하게 음향 조절이 가능하세요. 필립스 제조 상품 정품이라는 거. 제품의 상세 스펙은 이렇습니다. 참조하세요. 저도 2.1 채널이라고 해서 스피커가 아주 많은 게 아닌데 어떻게 그런 게 구현이 되겠냐. 근데 되더라고요. 지금 애트모스 기능을 키지 않았어요. 지금 킬게요. 이걸
끄고 그냥 핸드폰으로만 들으면 귀엽네요. 네. 방금 핸드폰과 이 스피커 살짝 맛을 봤지만 확실히 다릅니다. 이게 단순히 스피커의 볼륨을 키웠을 때 느낌과 다르게 이 공간 전체를 감싸듯이 껴안듯이 이렇게 소리를 표현해 주는 게 정말 찰져요. 큰 감동을 받기 위해서 영화관을 많이 가셨던 분들은 이제 캠핑과 차박, 그 다음에 캠핑과 카라반, 트레일러, 농막에서 여러분들 방 안에서 이 작은 사이즈 제품이기 때문에 작은 방에 내 책상에 올려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에다가 작은 미니 테이블 하나 놓고 그 위쪽에 올려놓고 장식품 몇 가지 이렇게 딱 올려놓으시면 예쁘게 방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쓰실 수 있고요. 차 안에서 잠깐 시동 꺼놓고 차 안에서 영화 볼 때 진짜 마음껏 그 영화에 빠져들고 싶을 때, 음악에 빠져들고 싶을 때 그때 정말 유용했습니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그냥 들었었던 거와 감동을 주는 소리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1억짜리 캠핑카, 5천만원짜리 캠핑카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밥 먹는 시간 빼고서는 항상 캠핑카 안에서, 카라반 안에서, 트레일러 안에서, 차박, 캠핑카 안에서 이렇게 누워서 뭔가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주변에 투자를 했었던 수백만원짜리 파워뱅크, 1,200만원짜리 태양광 패널, 그 다음에 냉장고, 무시동 히터 등등등 여러가지 것들을 투자를 너무 많이 하셨을 거예요. 경기도 안 좋은데 스피커까지 돈 주고 사야 되냐? 뭐 그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뭐 100만원 아니면 50만원, 30만원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약간의 스펙을 좀 낮추셔서 30만원대로 나가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때 귀도 호강하고 가슴도 호강할 수 있는 돌비 애트모스 기능을 갖고 있는 위에 명품 사운드바를 저렴하게 이렇게 내부에 설치를 해두시면 어떠실까? 우리 크리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캠핑은 뭐다? 휴식이다.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휴식을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것도 좋지만 뭔가를 꼭 들어야 되고 뭔가를 느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음식이 주는 그 기분은 조금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듣는 게 우리한테 더 큰 감동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느낌 자체가 달라요. 스피커는 앞에 있는데 소리가 뒤에서 들려요. 여기서 들리고. 여러분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영화를 만들 때는 진짜 음악, 소리, 이 효과음을 정말 임팩트 있게 잘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이 영상들을 봤을 때 그 수십, 수백, 수천억을 들인 그 음향이나 사운드를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영화관을 가기 전까지는. 핸드폰으로 이 보시던 영상도 여기다가 연결만 하시면은 정말 이 소름 돋는 이 공간감과 영화관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가슴에 울림을 원하시는 분들은 두 스피커 세일할 때 요때 아니시면은 또 정가로 사시려면 또 비싸게 사셔야 되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남기고 가시면은 다음 주에 추첨을 해서 100만원대의 이 좋은 스피커와 제가 준비한 선물을 또 한꺼번에 보내드릴 테니까요. 심박은 도전 아이템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심박스. 심박스. (웃음) 진짜 몸치다, 진짜.